이번엔 봄 기운 완연한 숲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. 호남의 낡은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선운산. 그 산자락에 천년 고찰 선운사가 있죠. 이렇게. 아니야. 이렇게. 편안한 느낌. 그리고 약간 이쪽에서 딱 생각할 게 많다. 여기서 다 생각하면 생각이 다 정리된다. 그런 느낌이 나요. 둘 다 고민이 많아요? 엄청 많죠. 사찰에 오면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두 사람. 오늘은 깊은 고뇌와 번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?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일이 있습니다. 늘 눈으로만 보고 돌아서야 했던 사찰에서 하룻밤 묵어보는 일. 오늘에야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. 와, 진짜 크다. 신기해. 저게 어떻게 됐는지? 이만해. 두 친구 앞에 놓인 거대한 절벽, 높이 17m에 이르는 마애불입니다. 이 경이로운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. 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이 사람 스트레스 없는 비전이에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스트레스 없어요.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람 보면 스트레스 없잖아요. 그냥 한국 문화의 신비로움에 이끌려 낯선 땅을 찾아온 두 사람.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의 만남 또한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.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워. 산, 달, 별 하나. 달빛을 핑계 삼아 감춰뒀던 속내를 꺼내봅니다. 다른 고향이라도 그냥 서로 성격 잘 맞으니까 맞고, 신기하지. 연호도 맞고 얘가 그냥 가족 친구. 내라는 올해 못 봐도 오랜 시간 못 봐도 또 다시 보면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해주고 항상 이거 맞다 이거 안 맞다라고 말해주고 레라는 나한테 엄마 같아요. 항상 쟁겨주니까 엄마처럼 맞지? 안 그래도 우리 서로가 없었다면 한국에서의 삶이 몹시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. 너 집에 가니 이렇게 좋아해? 갔다가 또 다시 올까? 그치? 아니지. 한 달 후에 오자. 한 달지? 응. 여름에 오는 게 어때? 여름에 더우니까 바닷가 갈까? 뭐 좋아. 꿀꿀꿀꿀꿀꿀. 오케이 오케이. 바다. 함께하면 마음 편해지는 사람. 인생이라는 낯선 여행길에 이만한 길동무도 없을 겁니다. Sunny, sunny, 눈이 부셔볼 수가 없어. 이거 봐. 한 끼는 먹어요, 한 끼는. 사람이 이런 기분일까?
Bye. Oh, Yeah.